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리빙센스의 기자 에이미입니다. 오늘은 남산이 보이는 집에 사는 산업 디자이너 부부의 아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70년대에 호텔로 지어졌던 아파트라 남산뷰가 근사하고 전체적인 구조가 독특한 곳인데요. 구조 변경과 시공 없이 액자와 소품 등의 오브제로 스타일링했습니다. 집을 꾸민 아내분은 주로 북유럽 브랜드인 무토와 노만 코펜하겐 소품을 선호하고 그림은 아트페어에서 직접 보고 구매하고 있어요. 테이블 등의 가구들은 모두 세덱 제품이고요. 큼직한 가구들과 아기자기한 소품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죠. 여기에 풋풋한 나무들이 있어 생동감이 느껴져요. 호텔처럼 거실과 다이닝룸이 모두 널찍한 구조로 창문 너머의 남산뷰가 근사해요. 다이닝룸을 지나 왼쪽에 있는 곳이 서재입니다. 서재 한쪽에 가림막이 놓여 있는데 이곳은 사실 온도에 민감한 골든햄스터와 크랩을 위해 따뜻하게 꾸민 공간이랍니다. 서재 맞은편에 주방과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에도 액자와 식물로 풍성하게 연출했어요. 건식으로 사용하는 욕실이고 세탁기도 함께 사용 중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아이의 놀이 공간이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이케아 제품으로 꾸몄습니다. 보랏빛 벽면과 남산이 어우러진 이곳이 부부의 침실입니다. 침실에 있는 부부의 욕실도 액자가 포인트예요. 집안 곳곳의 식물들은 시야를 고려해 높낮이를 조절한 부분들을 주목해주세요. 소품 하나하나의 애정을 담아 집안의 온기가 느껴지네요.